아니 근데 내가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왔어. 아 이걸 내가 안 뺐으면 형이 한 달은 보장이 없잖아요. 내가? 어. 네가 보여줘야지. 승규야. 지원 형은 어떻게 하고? 지원 형은 어떻게 하고? 야, 야 지원 형, 네가 누가 주 니꺼 저거 사람 시킨 거야? 어? 지원 형이야. 지원 형은 어떻게 하고? 야, 야 지원 형, 네가 누가 주 니꺼 저거 사람 시킨 거야? 어? 지원 형이야. 아 형이 간지럽혔다니까. 손을 가지고 혼났다니까요. 진짜로요? 형, 안 가야 될 거예요? 형, 안 가야 될 거예요? 잠깐만, 이런 식으로 하면 잠깐만. 안 될까?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가수 웃자! 우리 가수냐 말이야! 나도 가수야! 나도! 형, 잠깐만, 여기를 잠깐 타버려. 냉정하게 한번 해볼게요. 자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죠. 여기서 우리가 종민이 형 걸 뺏어요. 그럼 아웃. 전부 아웃이잖아요. 그럼 저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저쪽에 누구 한 명한테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데 호동형이 걸린다고 생각해봐요. 우리 팀에 종민이 형 한 명 보루를 두면 희망에 형이랑 저랑 피 터지기 싸우긴 해야 되는데 한 명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가능성을 봐야 돼요. 네 이거를 내가 철저히 보호해줄게. 둘이 보호를 해야 된다니까요. 우리가 보디가드를 해드릴게요. 어. 그럼 야, 형이 야. 1등을 해요. 어. 그럼 그 순간에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지는 거야? 나는 그냥 갈갈보로 정정당당하게 그냥 갈갈보에서 보호해줘야 돼요. 나는 제일 최종에서는 누가 더 보호를 잘해줬느냐. 알았어. 그게 굉장히 점수 많이 되니까.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? 나 이거 우리 CEO 질러 샀는데
저도 우리 태준 씨라고 하나 살았는데. 태준 옷이 많이 봤다 이 집이. 집이 다 누여 뭐 들은 노하네. 옷이에요 뭐? 정신도 없이가 여다 옷이가. 나봐라 뭐 들은지 보자. 아, 저 거기 선물 주려고요. 어 달래. 야 나이 그래. 아이고예요. 어? 아이고예요. 네. 문자를 한번 보내볼게요. 뭐라고? 뭐라고? 비밀로 하라고. 왜냐면 나랑 이제 태웅이 형 어렸을 때 알았으니까. 네. 내가 봤을 때는 태웅이 형이 순진하잖아. 네. 태웅이 형 문자 딱 오잖아. 네. 그럼 어? 종민이한테 문자 왔는데 이러죠? 그러니까 아예 내용을 다 실어서 보내야 되죠. 처음에. 내용을, 아니, 처음에. 혹시 살았으면 저랑 동맹하실래요? 알았으면 문자 주세요. 끝에 문자 주세요. 네. 짜고 있다. 형 가발고 나가시죠. 형이 감독님하고. 감독님, 저희랑 가위바위보 한 판 하실래요? 단지 가위바위보. 간단한 소원 하나 들어주기. 아주 간단한. 전혀 지면, 무리되지 않는. 지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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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집바. 묵집바. 형 우리가 하려는 소원은 감독님이 저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여도 다 들어주십니다. 아 그럼 그럼 그럼. 너 용돈 남은 거 있니? 네 남은 거 있죠. 많이 남았죠. 얼마 남았니? 저 한 5천 3천 남았죠. 3천 원이면 돼요 지금. 나 폴라가 마시고 있어. 아 그래요? 큰일 났다. 형 진짜 근데 이게 다른 소원이랑 우리한테 피어난 거예요. 알았어. 자 저는 그럼 가위를 내겠습니다. 그래 그래. 가위바위보! 이번에 주먹을 내겠습니다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한 번에 북! 됐어요? 찌! 북! 진짜 아우 진짜 종민이 형 아니 내가 가위바위보를 잘하는데 내가 묵집바가 약해. 가위바위보 쓴다고 했잖아. 종민이 형 가위바위보를 알아요? 어 아까 저거 그렇게 쉬운 남자였어요? 됐어요. 뭐라고 했어요? 형, 저 지금 에이 얘가 이래고 배신하는 애예요. 동맹해달라고 진짜 태웅 형한테. 저 정민인데 거기에 믿을 사람 없어요. 그래도 저랑 오래 알았으니까 말하지 말고 살았으면 동맹이에요. 답장 주세요. 야 여기 믿을 사람 없다고. 갑자기 뭐라 했잖아. 고등 형은 그런 형 아니야. 호동빠 호동빠 언제 형 호동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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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심을 하고 믿을 사람 없다는데 호동이 형 그런 분 아니래요. 아 저 진짜 이상해. 네. 너 언제부터 나 좋아했어? 예전에 씨름 씨름 할 때도 진짜 맞았다. 형 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켜줄게요. 야, 아니 근데 우리 팀을 짜야 된다 진짜. 형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.
빼주지 됐다. 됐지? 거드랑이 지금 됐어. 나 혼자 가서 깜짝 놀라.